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업이 어렵다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요즘 대학생들은 졸업까지 미뤄가면서 학생 신분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젠 이마저도 어려워 보입니다. 학교들이 이런 식의 졸업 유예를 금지하면서 학생들의 시름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이화여대는 오는 새 학기부터 등록금을 내고 수업을 들을 때만 재학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준비 등으로 졸업을 미루던 재학생들은 이제 학생이 아닌 수료생이 됩니다. 취업 한파에 가뜩이나 힘든데 학생들은 걱정이 더 늘었습니다. 기업에선 기졸업자보다 재학생을 선호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학생 신분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남아버리면은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활동도 못하고 아무래도 불이익을 보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건국대는 학생들이 졸업 논문을 내지 않는 식으로 졸업을 미루던 관행을 올해부터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은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을 무조건 눈감아줄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교가 그냥 많은 학생들을 끌어안고 있을 수 없죠. 자원이 제한돼 있을 거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졸업 연한이 지난 남학생들은 지난해부터 예비군 동원 훈련 2박 3일을 의무로 가야 합니다. 학생 예비군에게 주었던 동원 훈련 면제 혜택이 졸업 유예자들에겐 사라진 겁니다. 취준생 입장에서 동원 훈련 2박 3일이 2년 3개월처럼 느껴지거든요. 면접 보고 한창 바쁠 시기에 갈 곳은 없고 몸만 바쁜 취준생들. 극심한 취업난에 한숨만 깊어갑니다. EBS 뉴스 이수민입니다.